안녕하세요. 반갑죠? 네. 자주 보니까. 자, 처음 나가 그랬습니다. 다시. 1월, 2월은 그냥 용어 정리 차원으로 들으셨다고 가정을 하고, 3월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 지적의 정의 나오는데, 지적법이 전략 과목이에요. 지적이란, 여기 보니까, 16페이지입니다.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이용 관리 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정하는데 지적이라는 것은 정의가 지적은 전 국토에 대해서 두 가지 토지의 물리적인 현황하고 또 하나가 법적 권리관계 다른 말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행위를 지적거릅니다. 그럼 지적에 따른 부동산의 경우는 말 그대로 땅지자니까 토지만 담당하는 법이 지적이고 부동산으로 건물도 있겠죠. 건물을 다루는 법은 건축법이 담당하는 것이 법의 책입니다. 모든 토지는 저촉받는 법이 지적법이고 반대로 모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법의 책이다 보니까 지금 다루는 법은 토지만 담당으로 해서 다루는 것이 목적이 되고 이 지적을 왜 실시하는가가 밑에 법률 제1조 목적이 나오는데 측량 수로지삼이 지적하는 법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는 측량 수로지사 지적하는 법률이 이게 명칭이 바뀝니다. 5월달부터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기 시작을 해요. 바뀌는데 그래서 지금 책 보게 되면 어떤 책은 측량 수로지사 나온 책이 아직도 있고 요거로 나온 책이 있는데 이제 법 이름만 바뀐 것 뿐이니까 개념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이 법안에서 지적 파트만 처음에 내다보니까 줄여서 그냥 지적이 표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법 제목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측량 수로지사가 아니라 5월달부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이 법을 시행하는 목적은 첫 번째 내용은 똑같아요. 측량 및 수로지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그 다음 부동산 정업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는데 오른쪽 꼭대기 올라가니까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가 있고 두 번째가 해상교통의 안전이 있고 세 번째 국민의 소유권 기여함의 목적을 한다 해서 세 가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 이 법률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국토 효율적인 관리, 두 번째는 해상교통의 안전, 세 번째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세 가지 목적이 주된 목적이 되고 밑에 지적, 재조사의 경우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요. 다음 밑에 이번에 지적의 3요소에서 만들어지는데 지적법의 색깔은 토지를 지적공부한 장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이다 보니까 3요소의 경우는 세 가지가 3요소가 됩니다. 먼저 부동산으로서 토지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등록이라는 행위까지 해서 이 세 가지를 3요소라고 부르는데 지적법은 시작이 이 세 가지고 끝날 때도 이 세 가지로 끝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얼만큼 잘 알고 있느냐가 이 법을 잡느냐의 기준인데 토지라고 칭하는 것은 어디까지 토지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지적공부는 어떤 게 있는지 등록은 무엇을 하는가만 세분하면 됩니다. 다 뒤에 배울 내용이니 간단히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래요. 토지라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하기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는데 토지로 칭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한반도는 육지고 도서는 섬이니까 해면 위에 있는 전 국토를 토지로 봅니다. 그럼 토지다 아니다의 기준은 바다이냐 아니냐 기준이에요. 바다가 아닌 경우는 전부 다 토지로 봅니다. 그럼 우리 대전을 충청도로 가로지르는 금강 같은 경우도 토지일까요? 네, 토지입니다. 뭐가 아니니까 바다가 아니니까 토지로 보기 때문에 물이 있다고 토지가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물이 바다만 아니면 토지로 보는 것이 일단 법의 기준이고 이 모든 토지는 등록하는 장부를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지적 공부의 경우는 먼저 대장이라는 장부가 만들어집니다. 대장의 경우는 네 가지가 있어요. 대장은 토지 대장이 대장이고 두 번째가 임야대장도 대장이고 공유지연명부도 대장이고 대지권등록부도
대장금입니다. 대장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또 하나 대지권 등록부까지를 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뒤에다 배울 내용이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 그냥 대장은 몇 개 정도 있다.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대장에 나온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고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데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로 풀게 됩니다. 이 지적도 임야도의 경우는 다른 말로 그림으로 풀었기 때문에 도해지적이라고 불러요. 도해지적이라는 얘기는 그림도자에다 풀해자입니다. 그림으로 푸는 지적을 도해지적 그러는데 해당 정보는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뭐하고 뭐 지적도 임야도가 있는데 얘 장점과 단점 따져보게 되면 장점은 일반인의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지적법을 안 배워도 내 땅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생긴 모양새 어떻게 생겼는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나쁜 점은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이나 개발되는 지역은 경계 분쟁이 심해지니까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1975년도부터 작성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연구 작성 시작합니다.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말 그대로 토지를 X와의 좌표로 등록하는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좌표는 숫자다 보니까 여기를 도해지적이라고 말 쓰고 여기는 수치지적이라고 말 사용을 해요. 수치지적이라고 말 나오게 되면 해당하는 정보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개발되지 않은 지역은 좌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 땅이 이렇게 생긴 못생긴 땅이 있다 가정을 하고 이게 집원이 14전 가정을 하고 개발된 지역 입구장에 10번 토지 전이 있더라. 이 두 개 땅을 비교했을 경우에 위에 땅은 개발 전인가요 후인가요? 강박적으로 개발 전, 여기 개발된 후리일 수 있겠죠. 개발되기 전에 이 땅은 XY 좌표 찍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좌표 몇 개 찍어야 될까? 설마 세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건 찍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좌표를 그럼 이 땅은 좌표 몇 개 찍으면 돼요? 4개만 찍으면 이땅 만들 수 있다 보니까 좌표는 다 있는 게 아니라 개발이 되어서 구획이 정리가 된 지역만 좌표가 있는 것이고 시골 땅들은 좌표가 없다 보니까 개발된 지역만 좌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좌표의 장점은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바로 배울 텐데 정밀도가 높은 반면에 나쁜 점은 이해가 떨어집니다. 좌표로만 나오다 보니까 정밀도가 얼마나 높으냐, 좌표가 있는 지역은 토지를 측량할 당시에 측량하는 단위가 1cm예요. 이 분필 두께까지 정해서 측량해 줄 만큼 정밀도가 높은 지역이 이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된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죠. 비싸다는 게 경계 분쟁이 심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정리가 될 부분이고 이들 내용을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면 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다른 말로 전산까지를 지적 공부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 뒤에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따로 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정보에 등록하는 사항은 두 가지인데 저쪽에서 토지에 관한 사항하고 또 하나가 소유권이죠. 토지에 일정한 사항 등록해야 되고 또 하나가 소유권을 등록하는 것이 등록사항인데 토지에 일정한 사항은 토지의 소재를 기재하게 되고 토지의 지번 기재하게 되고 지목을 기재하게 되고 토지의 경계하고 토지의 좌표하고 면적까지를 기재하는 것을 토지표지사항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요걸 얼마큼 잘 잡느냐가 이제 지적법의 처음이자 끝인데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이걸 배우십니다.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을 배우시는데 지번 어떻게 정하는지 지목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 다음에 경계 어떻게 정하는지 면적 정하는 방법 오늘 대부분 배울 텐데 여기서 문제가 4개에서 4문제에서 5문제가 나옵니다. 오늘 나가는 것만 잘 잡으시면 지적법은 반 이상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배운 사항을 다 날려버리면 뒤에 가면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오늘 배운 사항 알고 가시면 뒤에 가서 공부량이 줄어들어요. 나중에 뭐라도 한꺼번에 하실래요? 미리 땡겨 놓으실래요? 땡겨 놔야겠죠. 3, 4월 때는 뭘 열심히 하시라 그랬어요? 지적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5, 6월 들어가서 등기법에 좀 시간을 투자해도 잡아낼 수 있으니까 지적을 못 잡게 되면 점수 2차 떨어집니다. 이 전략 과목에는 여기 3요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요소는 토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고 또 하나 등록이란 것인데 지적 공부는 뒤에 따로 나올 테니까 가볍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적의 기본 이념하고 비교는 안 나오니까 이건 안 보셔도 되고 한 장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페이지 21페이지에 용어의 정의부터 배우시면 됩니다. 용어 정의에서 먼저 지적 측량이란 말이 나오는데 지적 측량이란 정의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동그라미, 좌표, 동그라미, 면적, 동그라미를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 나중에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보게 되면 나올 말은 지적 측량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좌표 어떻게 정합니까? 지적 측량. 면적도 지적 측량에서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 통해 구하게 됩니다. 아, 앞으로 많이 써먹을 말이고 이 측량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용어도 자체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앞으로 매일 나와요.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재판에서 얘는 개발되기 전 땅이라고 설명드렸고 얘는 개발 후라고 그랬었죠. 개발을 하게 되면 필지 모양새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모나게 바뀌었죠. 그럼 토지를 다시 정해줘야겠네요. 그럼 토지에 관한 항상 지적을 다시 확정해주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을 합니다. 개발사업만 진행하게 되면 토지 형상이 바뀌다 보니까 새롭게 측량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용어니까 숙지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지적 재조사 측량이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나오는데 지적 재조사라는 것이 이제 작년부터 2013년부터 시작된 것 같네. 13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가 불법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법 재설을 위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지적 재조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땅이 너무너무 불일치가 많대요. 실제 토지하고 도면에 나오는 것이 안 맞다 보니까 이걸 맞추기 위해서 국가사업을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전국을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비용성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전국 도중에서 14.8%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 14.8% 쏟아부은 돈만 2조가 넘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국을 다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려고 마음먹었던 시기는 1980년대예요. 80년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돈이 너무너무 들어가는데 성과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대통령들은 자기 정권 시절에 하나씩 업적을 만들어 놓으려고 국가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뭐 인천공항도 만들고 KTX 만들고 다 만들다가 우리 MBC는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명박 씨는 뭘 만들려고 그랬어요? 운하건설이라고 그랬잖아요. 막혔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나라 국민 아니세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근데 이명박 씨께서 운하건설 해가지고 쭉 서울까지 뭐 이렇게 만든다고 얘기했다가 뭐 환경단체에도 뭐 학계를 부딪히다 보니까 운하는 쏙 접고 4대강 사업한다고 해서 막 보수하고 막 하지 않았었나요? 어쨌든 그 보 때문에 결국은 한강물 다 죽었다고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옛날 정권에서 눈에 보이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돈 들어간 만큼 눈에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다음 정권에서 밀고 밀다가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분 토지도 대조사한다고 시골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올 거예요. 아마 나오게 되면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동의 받고 들어가는데 동의 받으러 오게 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돈 벌게 해드릴 테니까. 땅이 없으면 관심 뭐 상관없는 거고 땅이 있으신 분은 전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돈 버는 방법을. 왜냐하면 제조사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부적인 사항 알려드릴 수 없고 비밀이니까. 아, 이 책에 있는 내용 알려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는 정보 아니에요. 정보. 이거 그냥 알려드리면 못하니까 나중에 그 돈 버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제조사하는 그 현재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후배가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형님 뭐 있으면 뭐 어떻게 하라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돈 된다 그래서 근데 형이 땅이 없다 그러고 말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돈 버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나중에 여러분 땅에 제주 산다고 동의받으러 오게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셔야 돼. 네, 그럼 제가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수강료가 좀 비싸요, 그거는. 자, 어쨌든 간에 불부합주 해설을 위해서 국가가 시행 중인 사업이 제주도 사업 시행하고 있고요. 측량 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 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뭐 이게 측량 기준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적 측량 수행자란 먼저 지적 측량업을 등록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규정하는데, 현재 측량할 수 있는 자는 두 명 있게 됩니다. 측량업 등록한 사람, 측량업자 등록할 수 있고, 옛날 말로 대한지적공사가 지금 말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냥 업자 그러면 측량업자가 되고, 공사 그러면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두 명이 측량하는 수행자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모를 관리하는 시장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내려와서 군수 동그라미 구청장 동그라미를 말한다 해서, 흔히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군수가 있고 구청장이 있더라. 이 세 명이 지적소관청인데, 따져보게 되면 군수의 경우는 이 동네 예를 들어서 옥천군 군이죠. 네, 옥천군 군이어서 옥천군은 군수 자체가 말 그대로 소관청이 되고, 이제 시의 경우는 두 개로 나눠서 구가 있는 시도 있고 구가 없는 시도 있게 됩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공주시는 시는 시인데 구가 없죠. 구가 없을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이제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세 개로 세분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도봉구랑 구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서구가 있고, 여기 특별시 광역시가 될 것이고, 특별시 광역시는 아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분당구라는 구도 있게 됩니다. 이 세 개가 있을 경우에 이 특별시 광역시 두 개에 있는 구는 자치구라고 불러요. 자치구란 얘기는 이 구청장을 투표로 뽑은 지역 또는 재산세를 과세할 권한이 있는 구청장을 자치구라고 부르고, 성남시 분당구는 성남시가 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럼 자치구란 얘기는 특별시하고 광역시까지만 자치구란 말 쓰는 것이고, 일단 뭐 성남시는 광역시가 아니다 보니까 대도시란 말 쓰면서 일단 행정상 구란 표현을 쓰는데, 자치구란 얘기는 어디까지만 자치구로 보더라. 특별시 광역시까지만입니다. 이럴 경우에 누가 소관청이냐요. 여긴 전부 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장이 소관청이 아니라 도봉구가 소관청이 되고, 대전광역시도 대전시가 아니라 서구가 소관청이 될 것이고,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도 성남시장이 소관청이 아니라 분당구가 소관청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시라 할지라도 구가 있을 때에는 누가 소관청이냐, 구청장이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럼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시장이 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소관청이다, 구청장이다 보니까 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그럼 청주시 흥덕구의 경우 누가 소관청, 흥덕구가 소관청이지 청주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게 되면 나중에 배울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란 말 나올 당시에 시도지사에 속하는 시장은 이 두 명이 시도지사에 들어가는 시장이고 얘는 대도시시장 그럽니다. 광역시가 아니죠. 그럼 구가 만들어지는 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 될 때 구가 만들어질 때 그 시를 표현상으로 대도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대도시시장이란 말 나올 때 이런 시장 의미한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청주시도 구가 있으면 청주시장도 대도시 시장 이렇게 말을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이따 배울 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요 기준으로 해서 이제 책 들어가서 범위 한번 따져보게 되면, 시장 옆에 보니까 가로 안에 제주 넘기지 마시고 하지, 맨 밑에 시장 봐야죠. 시장 가로 안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행정시장도 시장이니까 소관제 포함이 됩니다.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귀포시가 있고 또 하나가 제주시가 있죠. 이 두 개 시장은 투표로 뽑는 지역이 아니에요.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시장입니다. 임명하는 시장을 행정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행정시장도 시장이니까 소관청에 포함이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그럼 구가에 있는 시의시장은 소관청이 아니니까 구가에 있는 시의시장은 소관청에서 제외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소관청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청장의 소관청이니까. 군소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구청장 보게 되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해서 자치구가 아닐지라도 구청장은 소관청이 되므로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두 개만. 구가 없는 시의 경우 누가 소관청이고? 시장이. 구가 있는 시는 어떤 경우도 구청장의 소관청이지 시장은 소관청이 아닙니다. 넘어가게 되면 세 번째가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는데 가로 안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해서 8가지의 지적 공부가 만들어지는데 이거예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가 있고 지적도 임야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정보 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8가지를 지적 공부라고 부르는데 밑에 박스의 세부적인 설명은 따로 볼 필요 없고 종류만 이해하세요. 대장이 몇 개가 있더라? 4개가 있죠.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도면,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가 일반적인 장부이며 하나 빠져있지만 전산까지 해서 8개를 지적공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종합공부. 부동산 종합공부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2014년부터 이제 시행 중인 장부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장부의 색깔은 지금 구청에 있는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모든 지적공부가 총 18가지가 있는데 이 18가지를 모아놓은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토지대장 지적도 따로따로 뜰 필요가 없고 요거 하나만 딱 떼게 되면 모든 사항 다 확인해요. 토지의 내역, 건물의 내역, 토지 이용 규제, 용도 지역 같은 거, 그 다음에 가격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뜰 필요 없이 뭐 하나만 떼어라. 부동산 종합공부 하나만 떼게 되면은 등록상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좋아지긴 뭐가 좋아져? 공부할 게 늘어났는데 없어지면 좋아지는 것이고 생기는 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공부할 양이 늘어나니까. 어쨌든 간에 공부할 때까지 별로 안 좋지만 중개업 하신다거나 개인 민원생 활동할 때는 편하겠죠.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때려갔어요. 진짜 보고 싶어서 때려가셔가지고서 이제 신청하니까 없대요 아직. 아니 있다고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없대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왜 안 되냐는 현재 만들고 있대요. 작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해서 이미 만들어진 곳은 등본 발급해주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 좀 더 있어야 되니까 다 만들어지면은 등본 발급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떼보시면은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하나로만 통해서 중개업 할 때 확인하시면 편할 것이고요. 네 번째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게 연속 지적도의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 내가 가진 땅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땅이 하나 필지에 내 땅이 있다 가정을 했는데 여기 10번 토지 대란 땅이 있는데 이 땅 지적도를 떼고 싶어요. 뗐더니만 지적도가 한 장에 딱 나오면 좋은데 두 장 걸쳐 있는 경우 여기 지적도 한 장, 이것도 한 장이에요. 여기 5번 지적도, 6번 지적도일 경우는 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도 몇 장을 떼야 돼요 지금? 두 장을 떼야 되죠?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 땅 확인하고 싶은 경우는 5번 지적도하고 6번을 따로따로 띄어서 붙여가지고 확인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따로따로 때 붙이지 말고 이 걸쳐있는 땅들은 두 장을 같이 떼주세요 요청하게 되면 두 장 같이 나옵니다. 연속해서 같이 나오는 지적도를 뭐라고 부르더라? 연속 지적도라고 불러서 이제 도면에 여러 장 걸쳐있는 경우는 다 떼줘요. 한꺼번에.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끔 떼주는 장부인데 요거 측량하라고 떼주는 게 아니라 토지 생김새 경계 확인을 목적으로 떼준 것 뿐이지 측량이 활용할 수는
없으니까 측량에 활용하지 못하고 경계만 확인하기 위한 이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 토지의 표시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 표시는 기본적으로 암겨놓으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여섯 가지가 토지의 표시가 됩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까지를 토지 표시라고 부르는데 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소재는 통상적으로 내 땅이 있을 경우에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 50일 경우에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 즉 행정구역 독립까지를 소재라고 부르고 지번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지번 그럽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입니다. 번지는 뭘까 그러면 번지는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이에요. 그럼 번지는 예? 틀리니까 물어보죠. 지번과 번지 말이 틀린데 2013년까지는 지번과 번지 똑같이 썼어요. 근데 2014년부터는 지번 번지가 달라집니다. 지번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 그대로 가져가고 2014년부터 번지는 도로명주소 이걸로 바뀌기 시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번지는 뭘로 쓰고 도로명주소 그 다음에 토지에 붙이는 번호 지번은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혼화 체계로 가다 보니까 우리 집 지번도 모르는데 번지까지 기억해달라니까 죽겠죠.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번은 토지의 번호로 이해하시고 번지는 우리 주소를 의미하는데 주소는 뭘로 활용하더라 도로명 주소 쓰기로 이원화 체계로 가서 따로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목.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지목을 세분할 때는 용도별로 지목을 세분함으로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용도입니다. 20회 기출문제 나오기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성질이 아니라 용도예요. 그 다음에 좌표 지적 측량 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 직각 중앙선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게 좌표의 정의인데 좌표를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평면 직각 중앙선 수치라고 부릅니다. 자, 학교를 배울 당시에 이거 배웠어요? 학교를 배울 당시에 이거는 뭐라고 부르고 수요 공급 얘는 분명히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인데 처음 들어보시죠 두 분은 네. 힘내세요 잘 몰라요 똑같이 자. 자, 원래 늦게 와가지고 남들보다 공급 우리 못했는데 해도 모르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자, 앞으로 얼마큼 하느냐가 당락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6월달까지 잘 끌고 와서 7월달에 문제풀이 들어갈 때 그 푸는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냐 없냐가 실력이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야. 어차피 이론 들을 당시에는 반복해 들어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이제 문제풀이 딱 들어가서 기존에 좀 알고 있는 지식이랑 같이 엮여서 문제만 딱 풀고 올라가고 그 문제 해결만 딱 할 줄 알게 되면 실력이 딱 치고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티시는 게 일이에요. 아시겠죠? 이론 들을 땐 듣는 족족 까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공부하면서 자꾸 나에 대해서 알기 시작을 해요. 예, 아 옛날은 안 그랬는데 이제는 듣는 족족 잊어먹으니까 본인에 대해 실망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시기를 거쳐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얘는 수요 그래프고 얘는 공급 그래프로 이해합니다. 디맨드 서플라이인데 발음만 잘하면 됩니다. 수요 이 발음이 쉬워요. 수요 이 발음이 쉬워요. 수 한번 해보시라니까 수요 이게 수요 그래프예요. 수요 이 발음이 쉬우니까 공급 이게 쉬워요. 공급 이게 쉬워요. 공 해보시라니까 공급 이게 쉽죠. 수요 공급 그럼 끝난 거예요. 이게 뭐 학교 선생님처럼 뭐 이게 뭐 가격이 올라가고 뭐 이게 아니라 수요 공급 그러면 됩니다. 하나 여담으로 그래프가 뻘떡 서는 경우가 있어요. 그 그래프가 뻘떡 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하나는 완전 비탄력 그래프고 하나는 완전 탄력 그래프예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서 뻘떡 서있으면 완전 비탄력 그래프 누군 완전 탄력 그래프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비탄력 가깝다란 말 나오면 자꾸 그래프를 세우시면 돼요. 이렇게 탄력이란 말 나오면 자꾸 눕히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게 탄력 비탄력 이해하죠?
학교를 일부 특강한 거니까 이동기 교사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소심해가지고 물어봐. 승구야, 네가 했니? 그러면 내가 나 안 했다고 잡았대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해하시고. 학교 교수님 사람 좋죠. 천사예요, 천사. 천사하고, 야, 나는 살면서 그 친구처럼 머리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머리 좋죠? 생긴 거는 시골 아저씨처럼 생겼는데 머리 좋더라고. 못 보셨죠, 두 분은? 근데 보시면 잘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어쨌든 간에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어째 달래 S대는 아닌 것 같아. 모르셨어요? 서울대 나왔어요. 결혼 교수님이 누구나 보내는 그 학교가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아들도 보내고 싶은 데가 서울대인데 공부 잘해야 보내지. 자, 어쨌든 간에 잘합니다. 우리 아들도 3년에 꼭 보내고 말 거예요, 내가. 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엊그제 월요일날 대부분 입학식 하지 않나요? 입학식을 딱 했는데 큰아들 너무 오래 대학교 입학을 했고 작은아들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갑자기 월요일날 인천 수업 끝나고 집에 딱 11시 반쯤 왔나? 작은아들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 뭐 드릴 게 있대. 뭐예요? 그러니까 뭘 주더라고.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요즘에 자유형 공립고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자유형 사립고하고 같이 가는 거 만들었는데 거기 입학을 했는데 딱 주글래 딱 봤더니 장학증서를 받아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너 누구 닮았냐 그러고 말하는데 난 안 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1년 동안은 장학금 타기로 해놓고선 조건이 있더라고요. 단 2학기 때도 3% 이내 들어야지 장학금 유지된다고. 할 수 있겠니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러고 넘어갔는데 전 안 닮은 것 같아. 자, 그래서 니나 너 요즘에 기분이 신나가 있는데 부럽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저는 몰라 제 철학인지 몰라도 두 놈 키울 때 공부란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부하라고 부모 시키는 동안에는 부모가 자식 공부해라 그러면은 그건 자식이랑 부모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공부 안 하고 반대로 엇돌아요. 여러분이 겪은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기분 좋았어요? 본인도 싫고 막 아 공부하라 그러면 짜증났잖아. 왜 저 공부하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텐데 그러고서 돌아서면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이 자녀한테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순간 걔 또 엇나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공부해라 해라 그게 아니라 하든 말든 놔두셔야 돼. 가만 놔두고 억장이 터지더라도 해도 가만 놔둬야 돼. 지가 알아서 하게끔 공부를 하게끔 분위기만 조성해주면 돼요. 제가 한 거는 아들놈대로 어디 갔다 왔는데 서울대 갔다 왔어요.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서울대 나면 구경하자 서울 구경하자 서울대 내려가가지고서 정문 보이지 이거 야 이게 서울대 우리나라 최고도만 가는 학교야 그러고서 한 바퀴 삥 돌아오니까 땅이 넓잖아요. 아, 내가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중대 가다가 돌아다니고 여기 있었는데 여기 가려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해야 돼? 그래서 한 3년 동안 죽으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여기 갔다 오면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버는 정도가 아니라 못 데려가서 한다리지. 그러니까 진짜죠? 그러면 아빠가 거짓말하냐? 막 그러고서 말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떤 목표 의식이 같더라고. 그러면서 하게끔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지 제가 볼 때 공부해 공부해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해 그러면 자식하고 부모 갈라지고 싸움만 나고 그렇지 않나요? 공부하라고 하면 애가 엄마 왜 자꾸 내세요? 땡땡거리지 옛날처럼 내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것만 안 시키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쨌든 맞아보자고요. 아 그리고 작은 아들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학교 그 체험학 수업 내고서 필리핀 내려가가지고서 맥주 먹는데 맥주 먹으려 하니까 먹겠대요. 그래 먹어라. 그 마누라하고 셋이 앉아가지고 맥주 먹었는데 6병을 먹더라 혼자서. 가만 놔뒀어요. 먹어봐. 그래서 6병 딱 먹더니만은 취하니까 그거 먹을게. 그래서 그래서 먹으러 말하는데 아니 뭐 하지 말라 말은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으면 해. 겪어보라고. 그게 오히려 나니까 숨어서 먹는 것보다는 앞에서 먹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사줘요 아예. 담배는 아니고 술 먹다 그러면 술은 사주고 먹고 싶어 그러면 술 사주고 막걸리 먹을래 그러면 네 그럼 한 잔 주고 소주는 써서 싫어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애들이 대화되더라고. 아버지하고 그래서 큰아들 놈은 아빠 당구 칠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 설날 명절에서 당구 칠 줄 알죠. 그러니까 한번 게임 치실래요 그래서 그래 가자고 그래 쳤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울리면 다툼이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 뭐라고 부르는 여기를 XY 좌표라고 부르죠. 말로 바꾸게 되면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평면인가요 입체인가요? 평면이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을 종선, X축이 횡선이 되니까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울 게 아니라 말만 이해하시면 돼요. 평면이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이 종, X가 횡이니까 평면, 직각, 종횡, 수치를 좌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경계.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경계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면적. 면적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 수평을 따지다 보니까 경사가 심화대로 던지다 면적은 수평면적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고 경사면적, 입체면적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란 말 나오는데 필지란 대통령 용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필지란 대통령이 정하기를 지번이 하나인 토지를 필지라고 불러요. 필지가 뭐라고요? 지번이 하나인 토지를 필지란다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지번 부여할 때는 동과 리 단위로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 이 지역이 현재 전체가 다 둔산동이더라. 둔산동이라고 정해준 것은 법에 정해진 법정동 개념인데 둔산동이 넓다 보니까 1동, 2동, 3동을 세분했을 경우에 1동, 2동, 3동은 주민센터가 따로 있죠. 동사무소가. 그럼 1동, 2동, 3동 행정을 따로 보다 보니까 여기를 행정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표현상으로. 전체를 표현할 때 뭐라고 부르고? 법정동. 1동, 2동, 3동을 따로 세분할 때를 행정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동사무소 따로 있으니까 그럴 경우 지번 부여할 때는 둔산동을 통째로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1동, 2동, 3동을 따로따로 부여할 것이냐 문제 발생하는 겁니다. 찍어보세요. 통째로 부여할까 따로 부여할까 통째로 부여합니다. 만약에 이 둔산동 토지가 900필지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여기 1번을 주고 여기 900번을 부여하는 것이 방법인 거지 1동끼리 2동끼리 따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둔산동 안에는 같은 지번이 발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1동, 2동, 3동 모를 경우는 둔산동 150번 지금 찾아갑니다. 이 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갔어요? 그럼 지번 부여할 당시에는 법정 동개념, 행정 동개념, 법정 동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둔산동 안에서 제일 마지막 지번이 몇 번인가요? 900번이죠? 요걸 이따 지번 배울 때 얘를 최종 본번 또는 최종 지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최종 본번, 최종 지번이라는 얘기는 사용한 제일 마지막 번호를 최종 본번 또는 최종 지번이라고 불러요. 그럼 안 쓴 번호가 번호상으로 900번 안 썼죠? 요거를 표현할 때를 최종 본번 다음 본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따 지번 배울 때 최종 번번 다음 번호로 말 나오게 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사용하지 않은 번호를 표현할 때 최종 번번 다음 본번이라고 부르니까 이때 이 말 많이 나옵니다. 뭔 말인지 알아야 대화가 되니까 이 말뜻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점이란 말이 나오는데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선의 굴곡점 동그라미 펴놓으시고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을 하거나 경계점 좌표형 등록부에 좌표 동그라미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은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가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가 있죠. 그럼 경계점이라고 불리는 점의 종류는 첫 번째 나온 점이 선의 굴곡점이라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XY 좌표가 있더라. 선의 굴곡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렇게 개발된 지역 내에서 예포장한 토지 하나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번이 10번 토지 대란 땅이 있더라. 이 땅 꺾이는 점이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죠. 이 꺾이는 점을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XY 좌표로 표시하게 되면 그래프 그리고 좌표를 4개 찍으면 됩니다. 4개를 찍었을 경우 이 찍은 점도 뭐냐 좌표도 경계점이라는 얘기예요. 경계점은 몇 개 있다고요? 종류가 두 개 있어요. 뭐하고 뭐?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가 있는데 경계점을 만든 이유는 그 위에 경계 다시 읽어보니까 경계란 뭐가 경계래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등록한 선이 경계다. 그럼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지금 경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 자, 경계점은 연결하면 경계라고 그랬죠? 경계점 종류가 몇 개 있대요?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가 있더라. 이 꺾이는 점을 네 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이 있게 됩니다. 이 선이 바로 경계고, 또 좌표 네 개를 연결했을 때 만들어진 선이 있겠죠? 이 선이 바로 경계라는 거예요. 말을 엮어보게 되면, 경계는 무엇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고,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계점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고, 또 하나가 좌표가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 이동해서, 이동자의 한자 이자 보니까 이자가 한자로 다른 이자입니다. 토지가 움직이는 게 이동이 아니라 토지에 뭔가가 달라지는 게 토지 이동이에요. 뜻은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 아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한다거나 변경한다거나 말소할 때를 토지의 이동 그럽니다. 이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 6개가 밑에 따라 붙는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 새로 조성이 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처음 대장에 등록할 때를 신규 등록 그럽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게 되면 부모가 해주는 게 있죠. 출생신고하듯이 토지를 처음 등록하는 것이 바로 신규 등록이 되고, 두 번째가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장부가 바뀌는 게 등록전환인데, 장부가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대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갈 때 등록전환이고, 거꾸로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부 순서가 맞아야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넘어가는 것을 등록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분할.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를 쪼개는 게 분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말 그대로 합치는 게 합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건 어려운 내용은 없고, 마지막에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축척변경의 대상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이에요. 도면이 두 개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죠. 임야도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거로 바꿀 때를 축척 변경이라고 쓰는 것이고, 축척은 큰 게 작아지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럼 말을 바짝 줄이게 되면 지적도에 대해서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간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용어 정리에서 문제가 한 지금까지 나오면 10개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 서비스 문제니까 용어 정리 문제에 틀리면은 잠 못 잡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2절에 29페이지에 측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측량. 측량이란 정의가 지적공부에 등록할 토지의 경계나 면적, 좌표를 정하기 위한 측량이며,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나타내기 위한 측량으로서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 측량 자격자 등에 의하여 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해서 세 가지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절차, 방법, 측량 자격자. 지적 측량은 요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유효하게 인정을 해줘요. 측량은 지적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지적법에 정한 방법에 따라서 측량 자격자 측량한 경우만 유효하게 인정을 해주고, 이 세 개 중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효과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측량 방법이 어긋났다거나 절차가 어긋났다거나 측량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측량한 효과는 무조건 무효니까 세 개는 무조건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럴 경우에 측량 기본 계획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이제 측량 기준점, 공공기준점 나와있죠.
박스는 안 나오니까 의견 볼게요. 국가 기준점이 있고 공공 기준점이 있고 지적 기준점이 있는데 국가 기준점의 경우는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지점마다 정한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해서 국가 기준점을 설치하는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하게 되어 있고 밑에 되게 많죠? 그걸 다 쓰지 마시고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좀 기다리세요. 아니 쓰지 마시라고 왜 써 거기다가 농담한 건데. 자. 아시겠죠? 아니 쓰지 마시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선 자.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게 해 드릴 때를 기다리세요. 바로 외우게 해 드릴 때를 기다리시라고. 네, 그다음에 공공기준점 내려오니까 공공측량 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이건 누가 설치하느냐? 공공측량 시행자 동그라미. 국가기준점은 누가 설치하고?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공공기준점은 공공측량 시행자인데 기준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공공 삼각점, 공공 수준점. 찾았어요? 그럼 공공자가 붙으면 어떤 기준점? 공공기준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적기준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별 지적법이니까 지적기준점은 시도지사 동그라미 또는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점을 말한다 해서 지적기준점은 종류가 3개가 나옵니다. 지적삼각점이 있고 지적삼각보도점이 있고 지적도곤점이 있는데 구별하게 되면 공공기준점은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공공자가 붙어있어요. 지적기준점은 다 지적자가 붙어있어요. 공공자 안 붙고 지적자 안 붙은 건 다 국가기준점이에요. 한 방에 외웠죠? 위성기준점, 국가기준점, 삼각점, 국가기준점, 이해 갔어요? 수준점, 국가기준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통합기준점, 국가기준점, 굉장히 많은 기준점이 있다 보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공공기준점은 앞에 뭐가 붙어있고 공공자가 붙어있고 지적기준점 지적자가 붙어있으니 그렇게 두 개 빼내고 나면 나머지 다 뭐다 이거는 국가기준점에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떼내시면 되고 어쨌든 외우게 해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적삼각점에 지적기준점 종류가 밑에 세 개가 따라붙는데 아까 우리나라 지적법은 몇 차원 지적? 2차원 수평보고 따지다 보니까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도점, 지적도곤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다 수평 위치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 수평, 수평, 수평 나옵니다. 다 같은 말 뜻이 2차원이니까. 그럼 이제 지적삼각점은 뭘 통해 만들었느냐? 지적삼각점은 국가 기준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삼각점이 됩니다. 이제 더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삼각보도점의 경우는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을 통해서 따로 정한 기준점이 지적삼각 보도점이 되는 것이고 지적도곤점의 경우는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 플러스 지적삼각보도점 플러스 다른 지적도곤점을 통해서 따라종합기준점이 지적도곤점이 되는데 이 지적삼각점, 삼각보도점, 도곤점의 이 뜻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세분할 때 나눌 때 제일 먼저 나눈 것이 시와 도로 나누죠. 크게 그럼 대전시가 만들어지고 대전시를 다시 나눈 것이 구로 나눴어요. 맞죠? 그 다음에 구를 다시 세분해서 동으로 나눕니다. 동을 또 필지로 나누죠. 그리고 세번 들어오듯이 측량기준점을 세번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삼각점. 이걸 잘게 세분하면 지적삼각보도점. 또 세분하면 지적도곤점을 타고 들어오다 보니까 삼각점 몰통이 만들었고 국가기준점. 세분할 지적삼각보도점은 국가기준점 플러스 지적삼각점 몰통이 만든 게 지적삼각보도점이다. 또 세 번 하면 지적 도곤점이니까 국가 기준점 플러스 지적 삼각점 플러스 지적 삼각 보도점 플러스 다른 지적 도곤점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내용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번 들어오는 것이 요 기준점의 역할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세부적인 사항 뭘로 만들었는가는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표지의 설치와 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지역 기준점에 이제 설치와 관리란 말 나오는데 설치 관리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4번에 기준점 성과 관리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기준점은 나 지적 기준점 몇 개 있다고 떠들었어요. 금방 세 개가 있죠.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설치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까 시도지사하고 지적 소관청입니다. 그럼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설치할 때 시도지사나 또는 지적 소관청에 설치하는 것이 설치권자가 될 것이고, 종류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지적 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지적 도건점이 있더라.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가장 큰 기준점이 지적 삼각점이니까 밑에 꼭대기에 설치할 당시에는 설치 기준이 다 정해져 있어요. 설치할 당시에는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삼각점을 두 개 설치했을 경우에 지상에 설치를 하거든요. 땅바닥에 이 직선 거리가 얼마냐, 이 기준이 다 정해지는데 직선 거리가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2에서 5km입니다. 이 기준을 통해 설치하게 되어 있고, 2에서 5km가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걸어가려고 그러면. 이걸 잘게 세분한 것이 지적 삼각 보조점입니다. 얘는 1에서 3km 설치하는 기준점 거리예요. 책에 체크하고 계세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건점의 경우는 50m에서 300m까지 설치하는 것이 점관 거리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게 뭐고? 지적 삼각점. 그 다음 작은 게 지적 삼각 보조점, 도건점인데, 이 지적 도건점의 경우는 우리 학원 주변에 이 땅바닥이 많이 박혀 있어요. 다녀보시다가 이제 땅바닥에 요만한 쇠가 박혀 있을 때 콜라 캔만 하거든요. 발로 뻥 차지 마시고 가방을 들여다보게 되면 동그라미에는 열십자가 들어가 있고 테두리에 지적 도건점 써있는 기준점이 많습니다. 발견하시거든 카메라로 찰칵 찍어가지고 핸드폰에 담아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커피 한잔 타드릴 테니까. 굉장히 반가워요, 발견하면. 그리고 이 삼각점의 경우는 주로 산에 가면 많아요. 산 정상에 이렇게 화강암으로 박아놓은 돌이 찌러십자. 그게 삼각점이에요. 국가기준점으로서. 그 삼각점은 산 정상에다가 일본 애들이 1910년대에 31,700개를 매설을 합니다. 우리나라. 근데 딱 산 밑에다 설치를 하면 산 저기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산 정상에다가 다 거기 원두막 세워놓고서 거기다 다 매설해놓은 곳이 삼각점이 국가기준점으로 삼각점을 설치해놨는데, 그 당시에 나온 말이 우리 조선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저 위놈들 산 전기 끊으려고 산에 말뚝박아 놓는다고 막 얘기를 막 했는데, 말뚝박아 놓은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측량 기준점을 매설한 겁니다. 그럼 산 정상끼리 보이면은 망원경으로 보이면 저 산 보이잖아요. 거리를 뽑아내가지고 측량할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것이 삼각점을 설치한 목적인데, 지금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산에 갔을 때 그 돌이 있으면 발로 뻥뻥 등산 흙 털지 마세요. 흙 턴다고 막 때려다 걸리게 되면 설마 돌 깨졌죠? 그거 재수 없으면 깨지면은 처벌 받아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을 벌금에 처하니까 거기 있는 돌멩이 때리지 마시고 이렇게 싹 닦아주고 오세요. 예, 그 처벌이 셉니다. 그거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기준점인데, 다시 세분으로 이렇게 세분으로 온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 기준점의 정관 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준점 설치가 된 경우에 지적 소관청은 연 1회 이상 이 기준점의 이상 유무를 조사 확인할 의무가 따라옵니다. 조사했더니만은 망실 멸실된 게 있더라. 이때는 보존이 불필요한 경우는 폐기할 수 있고,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다시 재설치나 보수할 책임이 지적 소관청에게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이제 측량 기준점 표지에 설치와 고시는 안 보셔도 되고 안 나오니까 내려와서 4번에 지적 기준점 성과의 관리, 여긴 별표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적 기준점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칠판에서 3개가 있죠. 이 성과를 보관하는 자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문제화가 되는데,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이 측량 성과가 있게 되면 성과를 자료상으로 보관하는 자의 경우는 이 지적 삼각점의 경우는 시도지사와 관련한 기준점이 되고, 이 두 가지는 지적 소관청 관련한 기준점입니다. 그럼 두 개를 외우래? 하나를 외우실래요? 이건 외워야겠죠? 다 소관청인데 하나만 시도지사니까. 그럼 지적 삼각점만큼만은 누가 관리하시고? 시도지사하고, 나머지 두 개 기준점은 지적 소관청이 성과를 관리하고 있게 됩니다. 관리하다가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또 필요 없는 것은 표지에 이전 나와있죠? 네, 그건 따로 안 보셔도 안 나오니까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이제 5번에
지적 기준점 성과 열람 및 등록 발급 여기서 24회 탐구자가 나왔는데 네, 요 성과 기준점이 있게 되면 이 기준점도 성과를 일반들에게 등본 발급해주고 또는 열람을 해줍니다. 그럼 등본 발급할 경우 열람할 경우에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이 요게 또 기출문제였었는데 여기 차이가 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두 개가 똑같이 다 소관청이거나 다 시도지사가 문제 안 됩니다. 하나는 시도지사, 두 개는 소관청이잖아요.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 지적상황점이 궁금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등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지적상황 고려점, 도거점이 필요하게 되면 소관청에게 등본 발급이나 열람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과거에 24회 기출문제 나오기를 지적기준점에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지적순량 수행자에게 등본 발급 신청해야 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수행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지금? 시도지사나 소관청이지 측량 수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 문제가 됐던 부분이 기출문제이므로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개만. 요 거린 잘 내진 않으니까 기준점이 몇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이 중에서 지적 상학점만큼만은 누가 관리하시고? 시도지사. 나머지 두 개 기준점은 지적 소관청이 돼. 이 성과도 등본 발급할 수가 있더라. 지적 상학점만큼만은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나머지 두 개 기준점은 소관청 신청을 통해서 등본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34페이지부터가 측량은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10분 줬다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지적 순량 파트 쪽 다시 보도록 하죠.